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0.33% 올라주고 있습니다.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 오늘 시장 또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준환 매니저님, 시장 흐름이 좋아요. 저희가 매수한 종목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지, 수익은 확대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국제약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마스크 보니까 미국이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제약품은 딱 걷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 한번,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KF94. 이 마스크가 일단 미국이 한 100억 정도 수출했으니까 FDA 승인 받은 거예요. 국내 제약사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전 세계 유럽하고 이제 중동, 아프리카 쪽에 수출하게 되면 3분기도 실적도 좋고 4분기, 1분기까지 아마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크 팔아서 돈 엄청나게 버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17,000원까지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락, 상승하락, 단가 높여가면서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급등 나오게 되면 그때 비중 줄이고 급등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12% 수익 축하드립니다. KF 하나 보겠습니다. KF가 계속, 먹을 게 많이 주네요. 반복해서. KF 일명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리랑 차트죠. 아리랑, 이게 아리랑 차트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130억 정도. 두 번째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라면, KF 증권회사. 거기에 예탁 자금이나 이게 자산들이 한 1조가 넘게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산주의자, 가치주의자, 실적주의자. 세 가지만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한번 7천원까지, 6,500원에서 7천원까지 우리가 좀 들고 가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일단 9% 수익 축하드리고요. KF도 조금 더 욕심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KF까지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봐야겠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거래소가 또 엄청 셉니다. 뭐 네. 외인 기관까지 한 1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또 오늘 코스피 좋으면 또 내일 코스닥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거 뭐 이게 코로나19 기간에는 코로나 바이오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코스피 외인 기관 대량 매수 들어오니까 당연히 대형주들 그러면 좋겠죠? 반도체, 조선 기자재. 코스피 대형주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야, 한국조선해야. 진짜 시장이 너무나 유동성이 세다 보니까 이런 중공업주들 잘안 올라오고, 이런 주까지 올라온 것마다 연말에 진짜 산타가 아니라 슈퍼 산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JT. 네, 여기서 선보여드렸죠. 엄청나게 가고 있네요. 네페스 아크, 우리 EMS. 정치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정치주도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수산중공업, 정세균, 그리고 JT 인터지스, 흐름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오는 AB 프로바이오, 이거 송화젠 바이오터스텍,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CNL, TNL 바이오, A 프로젠트야, H&D.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는 HSG 엔진, 이나 전공 SPX 엔진이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오와 함께 반도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꼽아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통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앞전에 우리 국제약품 이야기했을 때 마스크를 엄청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스크 이제 진단 키트. 그 다음에 K 방역에 성공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요즘 얼마 전인가 막 비트 컴퓨터도 상한가 가고 보니까 우리나라 원격 헬스케어 의료기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저 해봤어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인데 네. 종목명은요 덴티스고요. 코드명은 261200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코로나 K 방역 정말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재팬 이제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놨죠. 이제는 헬스케어 거기에다가 고령화 그리고 이번 정권이 가장 미는 그게 정책이 바로 문케어 아니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기기 세계 인류 상품이 키워드 하나 나왔네요. 인증을 획득했고 치과업계에서 최초로 강경화 리진 소재 개발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거의 69개국에 수출하는 회사
무슨 회사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란 미국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보이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덴티스는 모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수입돼 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미래의 모스템 임플란트라고. 치과 업계에서 최초로 치과 전용 SLA, 뭐 3D 프린터, 우리 치과 할 때 임플란트 할 때 뭐 엑스레이 찍고 그러잖아요. 3D로. 이게 거기에 관련돼서 치과 분야에서 최초로 적용된 강경화 레진 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 개발하다가 수출이 잘 되니까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수출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덴티스가 세계 69개국 아까 수출이 제가 키워드가 나왔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기술력이 없으면 어떻게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장영실상을 수상한 회사예요. 이 임플란트에서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덴티스로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 해외 시장이 아이 덴티스가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아마 이 회사가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 그리고 해외 법인들 판매처 생산 라인을 다 구축을 해서 2020년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걸 꽉 다 쾌거를 거둬들이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국내 브랜드 신뢰도에서는 한 탑4 정도 되네요. 국내에서는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수술 등 고울 20대 등 뭐 치과에 관련된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명 교정까지 하고 있네요. 이것도 무슨 디지털 덴티스트리 토탈 솔루션인데, 요즘 치과가 이제 뭐 90세, 100세대다 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하게 되면 또 10년 이상 해야 되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어때요? 치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기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니까 제품을 계속 써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티스 국내 시장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8.2% 정도, 2023년까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80억 달러 정도, 지금 현재. 20년도에 한 5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80억 달러니까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국가에서도 많이 보지해주죠. 65세 넘어가면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덴티스트는 이게 포커스는 해외 쪽을 가야 됩니다. 국내보다는. 이게 K-방역으로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마스크,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중에 이 치과. 사실 이 치과가 이게 미국 사람들은 손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 기술이 상당히 외국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68개국에 수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헝가리, 이란, 미국, 체코,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거의 뭐 전 세계에다가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덴티스가 중국 치과 그룹, 치과 그룹이 어떤 회사냐면 BYBO라는 덴탈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 회사하고 3년간 15만 개 임플란트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가 6천 명 정도 직원을 거느린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치과 그룹입니다. 아셨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동안 중국에다가 수출하는데, 중국 임플란트 시장 한번 볼까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 엄청납니다. 중국이 연간 임플란트 사용량이 한 10만 개 정도 돼요.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 성장률 30% 정도 되는데, 참고로 중국 사람 인구가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인구만 보더라도 6천만 명인데, 6천만 명인 이탈리아는 연간 임플란트를 120만 개 사용. 그럼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임플란트를 기술력이 낮다 보니까 90% 정도를 다 수입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제일 큰 치과 업체하고 SIN OL입니다. 거기에다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봐야 될 시장은 딱 세 개예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 시장은 10년 동안 여기다 투자해놨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이 덴티스가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개 국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덴티스 이란. 이란에서 이 덴티스라는 이 시장 규모가 이 브랜드가 1등이랍니다. 네. 이 장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덴티스를 앞으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덴티스 한번 보겠습니다. 덴티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 나쁘지 않네요. 네,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원. 하단 구간에서 살짝 반등한 거 2,500원 제가 말씀드리고 손절 구간은 1,600원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물량이 한 이 회사가 7,30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7,300만 주가 터졌어요. 매진 물량이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덴티스 목표 주가 2,500원, 손절가 1,6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